네, 그럼 지금부터요, 2022년 대구문학관 북콘서트 낭독의 공동체 여러분과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대구문학관 상주 작가 이선욱입니다. 아, 좀 박수는 안 쳐주셔도 됩니다. 그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요, 그 저희가 좀 공연의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혹시나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모드로 좀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죠. 바람이 조금 불긴 하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들 밖으로 나가셨나 봐요. 네, 그래도 이렇게 모였으니까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열리는 이 콘서트는 대구문학관에서 좀 오랜만에 준비한 야외 콘서트입니다. 이렇게 좀탁 트인 공간에서 작가들의 좀 낭독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고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문학을 좀더 편안하게 즐겨보자. 그런 차원에서 마련한 콘서트인데요. 이렇게 왜 야외로 나오게 됐냐면요. 이건 이번 콘서트가 좀 특별한 자리로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낭독의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콘서트라는 건데요. 이 공동체가 뭐냐? 말하자면 우리가 좀 함께 살아보자는,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세대별로 굉장히 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끼리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콘서트는 좀 그렇게 좀 폐쇄적이고 단절된 형태보다는 이렇게 좀탁 트인 야외에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좀탁 터놓고 서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세대 간의 단절이라는 건그 작가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문단 내에서도 사실 기성 작가들과 젊은 작가들이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런 분위기는 좀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콘서트는 이렇게 좀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의 다른 생각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먼저 문학을 통해서 먼저 좀 찾아보자. 사실 좀 이게 낯선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성 작가들과 젊은 작가들이 먼저 뭐 기존의 좀 수직적인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직면한 어떤 세대 간의 문제를 문학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해결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좀 마련된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콘서트가 좀 펼쳐질 예정인데요. 국내 문단에서 이름을 좀 확고하게 알린 중견 작가 한 분과 이제 막첫 작품집을 발표한 젊은 작가 한 분을 모시고요. 이분들이 사실 뭐 나이나 경력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걸좀 떠나서 좀 자유롭게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또 자유롭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사실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죠. 네, 그런 새로운 모습을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콘서트로요, 아동문학 분야의 작가분들을 모시고 콘서트를 좀 진행할까 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구가 사실 아동문학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도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아동문학가들이 이 대구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또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요. 그런 역사를 대표하고 있는 중견 작가 한 분과 또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는 신진 작가 한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보시면 어떤 분이 중견 작가고 어떤 분이 신진 작가인지는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앞에 이분들의 저서가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저서를 관객 여러분과 함께 좀 감상해 보면서요. 각 세대를 좀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분들이 보여줄 또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의 다른 생각을 좀 살펴보고 이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탁 트인 야외에서 네, 좀 선선하긴 한데요. 선선한 날씨와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콘서트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모신 작가분들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들의 좀 자세한 양력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제 옆에 계신 분이신데요. 한국 아동문학계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대구 아동문학계의 산 증인이시기도 하시죠. 게다가
이 오늘 콘서트를 주최한 이 대구문학관의 관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동문학과 하청호 선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시죠. 네, 요 옆에 계신 분은요, 그 지난해 첫 동시집을 발표하면서 최근 이제 아동문학계에 많은 주목을 받고 계신 신진 작가시죠. 오늘 하청호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주실 아동문학과 권기덕 선생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하청호 선생님, 네, 먼저 예. 이런 자리, 특별한 자리에 초대되셨는데 초대된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사실 저는 뭐 평생을 대구에서 생활을 했고 또 대구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 후배가 토크를 한 그런 기회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이 자리가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오늘이 계기가 되어서 선 후배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인 거죠, 관장님? 그렇죠. 예. 제가 기억에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네요. 그럼요. 예, 그럼 권기덕 선생님, 이 역사적인 자리에 초청되셨는데, 예, 소감 한마디. 네. 낭독의 공동체라는 사회자님께서 방금 낭독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새롭고, 또 이렇게 반갑게 다가오는 느낌을 일단 제일 처음에 가졌고요. 같은 지역에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뭐 저로서는 대선배님을 이렇게 이곳에서 그것도 첫 만남이거든요. 오늘 평소에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제가 조금 설레는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동문학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공동체라는 말이 또 따스하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분명히 저하고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학평론가 분께서 비공동의 공동체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 말도 떠오르고요.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또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직면한 세대 간의 어떤 문제를 고민해 보는 그런 뜻깊은 자리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하청호 선생님과 권기덕 선생님은 두 분이 초면이세요. 서로 이름은 알고 계셨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권기덕 선생님 입장에서는 긴장된 부분도 계실 텐데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오늘 콘서트에서는요. 하청호 선생님의 대표작, 여기 앞에 있는 책이죠. 동시집 나에게 우체국 하나 있네. 그리고 권기덕 선생님의 동시집 내가 만약 라면이라면 이 두 권을 여러분과 좀 함께 감상하게 되실 텐데요. 그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의 생각을 좀 이해한다는 취지에서 오늘은 특별히 작가분들이 직접 상대방의 책을 읽고 선정해 주신 그러니까 중견 작가분께서 뽑아주신 신진 작가의 작품 그리고 신진 작가분께서 뽑아주신 중견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여러분과 좀 함께 감상을 해보면서요. 이 두 분의 서로 다른 생각 그리고 서로 다른 작품과 견해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콘서트 저희 말미에는요 그 여기 계신 관객분들 가운데 질문을 받아서 두 분 정도께 그 오늘 감상한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책 선물도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콘서트의 첫머리를 여는 낭독을 좀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이런 자리 마련하면 그렇잖아요. 그 기성 작가분, 선배 작가분 작품 먼저 감상하고 후배 작가분 감상하시는데 이런 것도 너무 좀 얽매인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우리 하청호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젊은 작가 작품부터 먼저 네, 좀 그렇게 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권기덕 선생님 작품부터 먼저 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작품을 좀 감상하기 전에요. 이 작품이 수록된 선생님의 동시집이죠. 내가 만약 라면이라면 이 책에 대해서 좀 관객분들에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동시집은 어른인 제가 썼죠. 어른인 제가 썼고 아이들 세상에 겨우 초대를 받아서 겨우 끼어들 수 있기 위해서 겨우 몸을 낮추고 겨우 상상력을 따라가며 겨우 그들의 목소리에 조금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잃어버렸던 어린이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그런 어느 코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코끼리요? 네, 그 동시집에 보면은 제가 그 코끼리 선생님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어떤 무질서와 질서, 그 다음에 추상과 구체, 현실과 가상, 움직임과 비움직임 같은 안팎의 어떤 경계가 특별히 나눠져 있지 않은 그것을 넘나들고 그 무엇도 될 수 있다는 그렇게 외치고 싶은 제 안에 조금은 이상한 그런 그렇지만 성장하는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제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거울 같은 책입니다. 굉장히 비장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콘서트의 첫머리를 여는 그 낭독을 좀 감상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들이 잘 느껴지는지 작품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권기덕 선생님의 동시 정글짐 작품을 쓰신 권기덕 선생님의 목소리로요. 직접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은 누구요? 네? 낭독하시오. 네. 정글짐 권기덕. 바람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누리지 않아도 초대해준 친구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었죠. 창문은 늘 열려있어 무섭지 않았어요. 단지 좁은 방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몸을 굽히거나 눕히며 거의 발소리를 들어야 했죠. 밤마다 바람의 목소리가 달라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기도 했고요. 거인 발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잡아먹힐지도 모를 불안감에 운동장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때마다 거꾸로 자라는 나무, 불어나는 그림자도 보였죠. 바람집을 겨우 빠져나오면 늘 불이 켜지곤 했어요.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동시하면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먼저 떠오르는데 이 작가분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동시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 책에 실린 여러 작품 가운데 사실 이 작품을 한청호 선생님께서 선정을 해주셨잖아요. 이 정글짐이라는 이 작품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혹시 또 읽으시면서 작가분께 궁금한 점은 없었는지요? 네. 아, 예, 예. 사실 저는 원래 신간으로 나온 동시집이 169권이었는데 제가 그 169권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것은 권기덕 선생님의 내가 만난 라면이라는 그 작품집이었는데 내가 이 시집을 읽고 동시집을 읽고 난 뒤에 그 느낀 점은 아, 이 시는 새로운 시가 아니고 새로운 동시가 아니고 다른 동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력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적 상상력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고 정제된 그런 쪽의 상상력을 이제 우리가 동시에서는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기덕 씨의 상상력은
그 단순하고 정제된 것이 아니고 그냥 굉장히 범위가 넓고 조금 투박하지만은 굉장히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1976년에 빛과 잠이라는 동시집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구체물을 가지고 동시를 많이 썼었어요. 예를 들어 뭐 나무, 뭐 길, 뭐 하늘, 구름 이런 자연물 아니면 또 생활용품. 그런데 빛과 잠이라는 어떤 어떻게 생각하면 형이상학적인 것을 소재로 해서 글을 썼을 때 상당히 우리 동시단에서는 여러 가지 그 뭐라 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 공기덕 씨의 작품은 우리 동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 동시의 어떤 상상력이라는 것이 지엽적이고 단순한 것이 아니고 보다 근원적인 상상력. 다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은 그 상상력과 판타지. 상상력은 예를 들어서 현실에 바탕을 둔 상상력이 있고 또 판타지적인 그런 상상력, 일종의 공상력 가까운 상상력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어떤 갭을 어떻게 우리가 잘 수용,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과 이 환상, 이 두 가지를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상상과 이 현실의 수용성. 아, 네네네. 아,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제가. 질문은 안 듣고 있었어요. 네네. 선생님, 방금 이렇게 제 동실 거 읽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상의 공간의 공간 이전에 정글짐, 아까 정글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글짐은 이제 실제하는 공간이죠. 물리적인 어떤 공간으로서 학교 노래터에 있는 정글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있는 정글짐, 정글 형태의 어떤 구조물이기도 하고, 놀이터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늘 이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의 어떤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저 역시 정글짐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많았고 그곳에서 이제 혼자 놀 때가 또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뒤에 그 정글짐을 제 아이가 한 30년 지나고 난 뒤에 제 아이가 거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근데 혼자 또 놀고 있더라고요. 제 아이도. 그래서 어떤 외로움과 쓸쓸함이 어떤 만나는 그런 지점. 어른이 되었지만 그곳에 놀고 있는 어떤 현재 아이를 말해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시인의 눈으로 이제 시적 상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적 상상의 공간이 종종 이 세계를 또 이렇게 그 정글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세계를 벗어나거나 또는 맞서기 위해서 실제하는 공간에 어떤 균열을 가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대안적 세계를 또 마련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자유로운 공간이 되거든요. 그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자유로운 상상을 좀 펼쳤던 것 같습니다. 동심은 또 어떤 시적 공간, 자유로운 시적 공간에서 상상의 공간에서 어떤 무엇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또 아이로 하여금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동시집을 썼고요. 이것은 이제 현재의 내가 과거에 나와 마주하는 그런 순간이 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아이들을 새로운 세계로 어떤 초대한 그런 순간이도 이기도 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어떤 환상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거인 발소리라든가 바람의 목소리 또는 거꾸로 자란 나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환상의 이미지이기는 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존재하는 공간에는 또 다른
동심의 어떤 부분들이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동심이 아마 공상 네. 현실의 바탕을 하지만 그것이 어떤 그 환상의 순간들이 오더라도 그 환상이 아이들에게 뭔가 좀 와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또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기덕 선생님의 그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상상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시적 상상이나 동화적 판타지는 뭐 제외하더라도 시적 상상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현실의 그 바탕을 둔 그러한 어떤 상상 예를 들면은 줄 메르니 쓴 그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든가 달나라 여행이라는 이런 동화를 보면은 그 대포에 그 사람이 캡슐로 해서 달나라 갔다 오는 그런 얘기고 바다 밑 해제 이말리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100여 년, 150년 뒤에는 현실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상력이라는 것은 뭔가 인류 문명이라든가 아이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그것이 예전에 인류 문명의 발전에 발전으로까지 이렇게 승화되고 하는 그런 쪽의 상상력인데 이 공상이라는 이쪽의 판타지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미래 지향적이고 뭔가가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러한 쪽의 상상력은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그 동시든 동화든 그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 리얼리티라든가 그 현실성의 바탕을 둔 그러한 상상력이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모멘트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이 상상과 공상 이 이야기는 계속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요 그 하청호 선생님의 작품을 한번 좀 감상을 해보면서 또 이 이야기들 계속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청호 선생님 작품은 사실 이제 권기덕 선생님과 같은 동시긴 하지만요 보시기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선생님 아까 권기덕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낭독하기 전에요 이 작품이 실려 있는 나에게 우체국 하나 있네 이 동시집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그렇죠. 나에게 우체국 하나 있네 하는 저 제목을 제가 뽑게 된 것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이 사실은 우체국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제가 뽑았습니다만 나에게 우체국 하나 있네라는 저 작품 속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동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리안 H. 스미스가 이 얘기한 그 아동문화라는 노래 보면은 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데에 흥미를 느끼고 감동을 받느냐 하면은 첫째 소재에 대한 어떤 특이함 같은 것. 또 하나는 표현의 어떤 재미. 그리고 사물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놀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또 그 시를 즐겨 읽는다는 그런 어떤 릴리안 H. 스미스의 그 미국의 평론가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꼭 그것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저는 어떤 사물에서 뭔가 놀람, 하는 어떤 놀람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은 그 산수꽃이 제일 먼저 펴요. 그 다음에 또 생강나무 꽃이 이제 잇따라 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겨우 내내 배가 고팠던 벌과 나비들이 그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새봄이 되었을 때 빨리 이 사수에나 생각나무는 꽃을 피워서 벌에게 먹을 거리를 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어떤 자연과 인간이 주고받는 어떤 교감 같은 것. 그리고 서로 자연과 인간이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간다는 어떤 그러한 어떤 따스함.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 싶었거든요. 그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작품이 내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와 같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무와의 교감,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발견에서 오는 어떤 지적인 놀람 같은 것, 또는 표현의 재미, 우린 우리말의 아름다움, 이러한 것들을 저는 시에서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에게 우체국이 하나 있다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 계시면서 두 분 보시면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두 분께 이런 좀 어떤 소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략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두 분 다 굉장히 진지하게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아마도 제가 느끼기엔 저 가운데 있으니까 좀 경쟁심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거 좀 내려놓고 아마 작품 좀 감상해보면서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이번에는 권기덕 선생님이 선정해주신 작품인데요. 하청호 선생님의 동시 하얀 카펫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역시도 하청호 선생님의 목소리로 한번 좀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 이제 우리 처음 누구나 알 수 있는 동시라는 개념을 보면은 동시는 적어도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소박하고 단순한 사상 감정을 담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시가 성인시와 다른 점은 어린이답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어린이라는 존재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린이들의 정서와 마음 또한 이제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른이 쓰는 동심의 이미지가 지나치게 고유한 어떤 정서 함량이 얽히는 것은 저는 우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아이들을 위안에 어떻게 보면 갇힌다면 요즘 아이들의 상상력에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요즘 아이들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시간에 대한 속도감은 엄청나고 그것을 사실은 따라가는 것만 해도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벅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가 어떤 의미적인 부분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워낙 그 매체라든가 다양한 어떤 우리 세대와는 다른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에 익숙한 어떤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껍데기적인 측면, 신이 피앙적인 그런 기호라든가 소리 이런 것에도 되게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최승호 시인의 말놀이 동시비를 비롯해서 젊은 작가들이죠. 신민규 시인이라든가 김준현 시인 같은 어떤 최근에 발표된 어떤 젊은 동시인들의 동시는 뭐 랩이라든가 반복이라든가 단어의 어떤 결합 기호라 단어의 해체와 결합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자유자재고요. 기호라든가 형태시 같은 것도 굉장히 어떤 동시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 어떤 정서를 반영을 할 수 있었을 때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선생님께서 전에 읽으면서 하청호 선생님 동시도 그 제가 이게 비금이라는 동시는 기호적인 부분을 또 이렇게 형식적인 걸 가져왔고 되게 이 동시 저는 그 동시 사실은 어린이들이 되게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시인데 요즘 네. 아이들의 성향을 네. 반영하다 보니까 네네네. 재미가 더 추가 그렇죠. 최근에 제가 한 몇 년 정도 전에 어떤 것 같아요. 그 문현식 시인의 또 비밀번호라는 동시였는데 그 동시는 어떤 기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기호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죽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시인데 엄마가
번호를 비밀번호 눌렀을 때는 뭐 이렇게 네모네모네 뚜뚜뚜뚜 이렇다면은 뭐 이렇게 아빠가 눌렀을 때는 뭐 이렇게 할머니가 눌렀을 때는 천천히 가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의 어떤 기호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뭐 기억으로만 남는 뭐 할머니의 어떤 기억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SNS로 되게 좀 많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면서 되게 유명한 시집, 동시집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일단 시각적으로 뭔가 있었지만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형태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들이 결합을 한다면, 이렇게 결합을 어떤 다양한 형태로 결합을 한다면 아주 좀 이렇게 좋은 그리고 사람들의 대중적인 수도 있는 그런 동시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사실은 요즘 AI가 시를 쓰기도 하고 요즘 AI로서 낭송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앞으로 이렇게 현대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은 가장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것들은 삭막해요. 삭막한 어떤 그런 어떤 마음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이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문학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방금 말하는 그러한 것들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 정서를 보듬어 주고 그들이 인간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문학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정서와 방금 말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둘 다 사실은 재미와 정서하면 다 놓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그 이번에는 하청호 선생님 작품 한 편 더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그 이번에도 그 이 작품을 직접 선정해 주신 권기덕 선생님께서 하청호 선생님의 그 작품 현관에는 박쥐가 잠을 잔다 이 작품을 좀 낭독해 주겠습니다. 선생님 좀 낭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관에는 박쥐가 잠을 잔다. 하청호. 우리 집 현관에는 박쥐가 검은 날개를 접고 잠을 잔다. 우리가 쉼 없이 드나들어도 깊은 잠을 잔다. 우두두두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린다. 박쥐는 일제히 잠을 깨어 하나 둘 현관을 나선다. 활짝 박쥐 우산이 펴졌다. 골목길에 나란히 검은 박쥐의 날개들. 네, 그 이 작품도 이제 권기덕 선생님께서 뽑아주셨는데 혹시 이 작품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네. 우산을 박쥐 날개로 표현한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칭찬만 자꾸 하시고 서로. 아, 네, 네. 칭찬 하면 좋지 뭐. 네. 이게 너무 우리가 공식적으로 칭찬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예. 아, 네. 누구에게나 좀 익숙한 거. 맨날 저도 이렇게 우산을 맨날 보고 나는데 이걸 아니 박쥐라고 생각 제가 미리 생각했으면 제가 썼을 텐데. 네. 네. 아 이렇게 재밌는 상상해 보면 제가 왠지 제가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요 동시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동시를 읽고 난 뒤에 비가 왔었는데 우산 들고 가는 친구들 보면서 저 박쥐인데 계속 예. 보면서 생각했었던 생각이 들고요. 우산 보면 계속 박쥐 생각이 또 날 것 같습니다. 예. 6년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골목길에 나란히 검은 박쥐의 날개들 이렇게 마지막 구절을 할 때 어떤 박쥐를 쓰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그러니까 박쥐의 날개인데 여러 명 친구들 모이니까 날개들이 되잖아요. 그죠? 날개들이 되니까 이것을 아이들을 들고 있는 어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가는 장면들도 이렇게 연상이 되고 참 좋더라고요. 우연히 너무 여운도 많이 남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또 역시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좋았던 어떤 일보다는 5년의 시선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활짝 박쥐우산이 펴졌다라는 구절인데 박쥐가 펴졌다 하지 않고 박쥐우산이라고 예, 예. 또 표현하신 이유가 또 궁금하고 예. 또 아 그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제가 작은 질문이었고 이 시를 쓰게 된 어떤 뭐 과정이라든가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는 그 선생님의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네, 네.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먼저 한 질문부터 대답을 하면은 계속해서 박쥐만 나오거든요. 근데 박쥐 우선이라고 내가 거기에 명시한 거는 그 읽는 독자들에 대한 배려예요. 이거는 우산에 대한 얘기다. 박쥐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박쥐 우산이래. 물론 뭐 또 사람에 따라서는 시적 상상력을 너무 구체화해 버리니까 상상력이 반감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시를 이제 뭐 조금 뭐 어린 아이들도 읽을 수도 있고 이러면은 그래서 분명하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요. 그건 의도적으로 내가 박쥐우산이라고 했어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아, 네네. 아, 그래서 제가 아마 예, 예. 아마 선생님 아, 혹시나 그런 의도실까 싶어 이제 물어봤는데 예, 예. 아마 제 아마 저하고 아마 선생님과의 선생님하고 아까 전에 그 어떤 요즘 현실의 요즘 동시에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박쥐가 좀 덜 친절해도 된다. 박쥐가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 그 박쥐가 계속 우산이었지만 이제 박쥐로서 또 다른 어떤 상상력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하고 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마지막에 또 한번 짚어주는 우산의 어떤 의미였다라는 것을 한번 짚어주는 그런 차이가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청호 선생님께서는 네. 독자들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시는 예,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시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그 연이라는 건 하나의 이미지의 무덤이잖아요. 그 연을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놓으면은 연과 연 사이를 이제 독자들이 상상력으로 건너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읽는 독자들을 생각했을 때 그 폭을, 생각의 폭을 만약에 1m 간격으로 생각의 폭을 잡고 이미지를 놓았다면은 제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 아이들이 보폭을 생각해서 1m 사이에 30cm쯤 되는, 50cm쯤 되는 그 사이에 작은 돌멩이 하나 더 놓은 거예요. 징검다리 같은 거. 그렇지. 네. 하나 더 놓아서 잘 건너가라고. 이미지가 연결될 때, 잘 연결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잘 이어가도록 해서 내가 배려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네. 시를 어떻게 발상을 하는 네. 건가요? 그 작품에 대해서. 아, 이 작품에 대해서. 에피소드, 네. 예.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시를 쓸 때 특히 뭐 동시나 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뭐 동시를 쓴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이나 마리아 릴케가 두이노 연가를 쓸 때 그 자기 시종하고 뭐 은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결국 그 시를 못 썼어요. 그런데 어느 두이노 고성에 가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계시가 와서 두이노 연가 그 장치를 다 썼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던 시종이 서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시를 다 써놓고 자기가 서명을 거부했죠. 왜냐하면 나는 손발 빌려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항상 그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항상 시가 어떤 시상이 나에게 오면은 써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물을 볼 때마다 항상 긴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만재기 덤불을 실을 세야 되겠다, 공실을 세겠다고 생각하면은 집중을 하죠. 집중을 하다 그 다음에는 놓아버립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오면은 그때 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단어 이미지가 한 개만 딱 꼬면은 그 단어 예를 들어서 뭐 나에게 우체국 하나 있네 하는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우체국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그 나머지는 자기 1년이 2년을 물고 2년이 3년을 물고 3년이 4년을 물고 자기가 시가 스스로 이렇게 물고 내려가서 한편에 시가 완성되고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인 어떤 나의 의도가 시 속에 개입되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자연스럽게. 이거 조금 뭐, 이렇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받아 쓴다는 그런 느낌도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작품을 쓴다고, 저는 그렇게 씁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아니, 근데 너무 영업 비밀을 다 공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또 여기에 또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 공유해야죠, 공유. 예. 근데 뭐 이제 제가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사실은 이제 젊은 작가와 이제 기성 작가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른데 이걸 실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듣게 돼서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고요. 혹시 권기덕 선생님께서는 이제 막 첫 작품집을 발표하신 동시 작가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오랫동안 활동을 이어오신 우리 하청원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아, 네. 사실 이제 준비한 질문이 이제 있었는데 방금 앞에 이제 어시적인 어떤 선생님만의 어떤 발상이나 이런 표현과 관련된 부분이라 가지고 충분히 또 말씀을 방금 또 같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준비해 왔던 부분은 선생님이 어떤 동시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동시는 하얀새라는 작품인데 예. 이 작품은 제가 또한 요즘 또 이렇게 같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현실과 가상을 가상의 공간 시간과 공간을 어떤 넘나드는 어떤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상상 시적인 어떤 상상의 어떤 방법들이 좀 다양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형태의 어떤 상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상상에 예. 대한 좀 네네 시적 발상과 표현에 대한 어떤 선생님만의 비법에 관련해서 제가 예. 더 디테일한 영어 비법을 그 이제 했는데 방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추가할 내용 있으면 또 조금 예. 더 비법을 알려주시죠. 조금 더 디테일한 영어 비밀을 아니 근데 이게 상상력이라는 것이 예. 구체적으로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해놓을 수는 예를 들어서 이게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오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상상력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사실은 갑자기 뭐 떠오르는 것이 없는데 그 작품집을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상상력은 구체물에서 그러니까 사물을 조응했을 때 오는 돌발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빗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흰 시험지에 빗발처럼 내리꽂는 빗금들 이렇게 빗금 해놓고 동그라미는 보이지 않고 시험지에 촘촘히 박힌 빗금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금으로 때리는 빗발이 회초리처럼 아프다 하는 이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시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시험이나 치면은, 틀리면 빗금 치잖아요. 이 빗금이 그게 이제 그 비하고 갑자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뺨을 때리고,
할 때 아프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그래서 그 B급과 C음지의 어떤 그 들린 것을 표시하는 B급하고 연결이 되어서 근데 이것이 내가 이렇게 상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도한 건 아니에요. 여름 날 길을 가다가 이제 그 갑자기 소나기 와서 내 뺨을 때리면서 뺨이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학교 다닐 때 B급을 많이 받아서 어머니에게 혼났던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바로 집에 가서 바로 쓴 후에 그래서 어떤 시적 저희 어떤 시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 사물의 특징을 잡아서 그것을 시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집에 이제 우리가 퇴근을 하면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넥타이가 구불구불하게 이제 뭐 박발되게 떨어든지 아니면 뭐 책상 위에 떨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고향길은 넥타이처럼 구부러져 이렇게 하면은 그 넥타이가 풀었을 때 구부러진 것과 고향 가는 길하고 연결된 그런 것들이 또 이건 어떤 분의 시인지 갑자기 그냥 아주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네. 그리고 또 뭐 서울역에 서면은 고향 사투리처럼 내리는 비둘기 뭐 이런 사투리와 비둘기라는 이거는 물론 시입니다만은 그와 같이 순간적으로 어떤 사물과 상상력이 결합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이렇게 상상하겠다 계속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갑자기 선물처럼 오는 것이지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아니 들어보니까 영업비밀은 안 알려주시고 계속 뭐가 갑자기 온다고 관장님의 어떤 천재적인 감각 같은 걸 이것만 좀 이렇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그 답변이 좀 충분히 되셨나요? 네. 네. 그 제가 이번에는 두 분께 좀 공통 질문을 네.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같이 동시를 쓰고 계시지만 세대가 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드려도 좀 다르게 답변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두 분 다 동시를 쓰고 계신데 오늘 사실 저희가 두 분의 작품을 좀 살펴보면서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동시와 또 요즘 동시는 좀 다르다는 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의 동시는 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변화를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두 분께 좀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생각이 또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과장님부터 뭐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사실은 저는 1960년대부터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등단은 72년도에 이제 매일신문 동아일보로 해서 등단을 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동시가 거의 역적인 그러한 어떤 형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요와 같은 동시였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역시 우리의 그 향토적이고 목가적인 그러한 동시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품들이 아이들, 독자들인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그것이 공감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아, 이 역적인 동시에서 뭔가 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적인 동시로 이제 그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 이제 유경환 그 선생님인데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하셨고 시도 쓰고 동시도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또 박경용이라는 분이 계셔요. 어른에게 어려운 시 하는 동시집을 냈어요. 그래서 그 작품집을 읽고 내가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60년대 그 정서가 많은 사람이니까 아, 그래서 변모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빛과 잠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작품집을 냈는데 상당히 그게 지금 생각해도 동시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빛과 잠 속에서 그 우주의 어떤 흐름 또는 그런 쪽을 노래한 것이죠.
잠이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빛이 생성되어서 분출되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분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그래 개인적인 얘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국일보에서 주는 세종문학상의 아동문학상에 딱 뽑힌 거예요. 심사위원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정현종 선생, 아 김우종 선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심사평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동시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걸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우종 선생이 아니었으면 김우종 선생님은 시를 쓰신 분인데 아니 저 정현종 선생님은 아우 자꾸 헷갈리네. 김우종 선생님은 평론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니면 그게 뽑힐 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얻은 것은 시요, 잃은 것은 동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추세는 그대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비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결국은 동시가 시로서의 어떤 품격을 갖추는 걸로 발전이 되어 나왔는데 지금은 그 변화의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공기덕 선생과 같은 어떤 신질 동심들이 상상력, 새로운 어떤 상상력,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정제된 상상력이 아니고 굉장히 투박하면서도 건강한 상상력이 그리고 또 그 상상력과 조금 차원이 더 다른 패타지 쪽으로 이게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 동시가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흐름은 그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오랫동안 동시를 쓴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동시가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사랑받게 된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어떤 시적인 흐름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보다 탄탄하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처음 안 얘기인데 관장도 그 젊은 시절에는 예. 그 좀 새로운 동시로 또 비판을 또 하게 하셨었거든요. 네. 예. 선생님 그 요즘 동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책을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도 그 당대에 굉장히 그 실험적인 그런 동시를 쓰셨던 그 분이셨고 지금 그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생각이 좀 협소할 수 있는 아니 좀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시를 먼저 쓰다가 이제 동시를 쓰게 됐는데 동시를 쓰게 된 그 이렇게 이유라고 할까요? 배경이라 할까요? 아마 그 어떤 동시집을 통해서였습니다. 제1회 동시문학상을 받았던 김기민 시인의 어떤 동시집이었는데 교과서에서만 보던 동시였고 제가 늘 이렇게 접하던 건데 새로운 어떤 동시였던 것 같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미가 제가 나도 한번 써봐야지 나도 이제 동시를 한번 써봐야지 아 이렇게 재밌는 거라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놀이처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좀 많이 시간이 그 이후로 많이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문학상이 있고요. 지금 이 동시인들이 동시라는 어떤 장르를 쓰게 만드는 어떤 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크게는 이제 뭐 등단을 할 수 있는 신춘문예 선생님께서 신춘문예 저는 이제 잡지였던 신인 문학상 출신인데 등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학상을 받는 그런 추세.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문예지료에 작품을 발표하는 그런 어떤 경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동시에 어떤 경향을 읽을 수 있는 부분 세 번째는 어떤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통해서 동시 출판사에서 나오는 어떤 동시비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 출판사실은 브로콜리 대표님께서 또 대구에서 그 이렇게 동시발전소라는 문예지 이렇게 관여하시는 분께서도 오셨는데 일단은 그 제가 보기에는 최근 시와 어떤 동시에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다. 물론
아까 전에 신축문화나 등단을 하는 것도 그렇고, 문학상도, 그런 경기가 좀 허물어지고,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시와 동시를 함께 쓰시는 시청에 나오신 분들이 저 수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능성과 실험적인 부분을 장착했다고 하나요?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가진 분들의 시세계가 좀 초대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예전에는 이제 좀 난해해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등단하시고 계시고. 그런 반면에 또 다른 문학상에서는 또 고전 전통적인 어떤 간결성과 어떤 시적 미학을 갖춘 그런 어떤 좀 고전적인 어떤 작품을 쓰시지만 동시 문학상을 또 받는 그런 출판사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동시기의 어떤 경향은 어떤 동시기의 어떤 다양화가 좀 다양한 방면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동시 형식의 변화, 실험성, 어떤 전통적인 정서를 또 가진 또 그런 시, 그리고 또 재미를 가진 시, 간결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학교 또 공간이라는 아이들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진 시집들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현재 풍토가 저는 뭐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지 않고, 건전한 좋은 어떤, 건전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해졌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좋게 보고 있고, 내 작품의 스타일과 경향에 따라서 도전해 볼 수 있는 문학상이라는 것도 작품집 또 발표할 수 있는 지면 이런 것들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미래의 동시집은 하지만 제가 이제 꿈꾸고 있는 어떤 미래의 동시집은 아직까지 그러나 여전히 부모님이라든가 또 이렇게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는 주어지는 어떤 동시를 읽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동시, 또 어른도 함께 읽을 수 있는 동시가 있다면 아마 미래의 동시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어떤 동시집이 또 탄생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견까지 전해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다양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 두 분을 한 자리에 좀 모시고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분 모두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동시를 써오셨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교사와 아동문학가 하면 굉장히 상호 보완도 잘 되고 어떤 장점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또 우리가 모르는 고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사 출신의 아동문학가가 가지는 뭐 나름의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좀 요즘 또 학교 상황도 다르고 문단 상황도 다르다 보니까 네. 다를 것 같은데 공개 선생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네네. 저는 요즘 뭐 특히나 이제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또 생활들 또 우리는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공간 또 소재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 세계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곧 동시의 세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사로서 동시를 쓰고 있지만 아마 동시를 또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동시를 쓸 수 있기 위해서 또 교사가 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교사들 사이에서 뭐 동시인들이 잘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 예예. 예. 그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70년대는 교단에 있는 교사 선생님 출신이면서 동시 아동문학까지 되게 많이 배출이 되고 주요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셨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학교라는 시스템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지금은 학교라는 시스템이 다른 어떤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해진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문창가라든가 또는 일반인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이쪽으로 동시를 쓰시는 분도 많고 이런 분들과 함께 또 경쟁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시인들이 이제 좀 나오기 어려운 또 그런 구조가 된 것 같고 일반 시인은 또 거의 더구나 더 없거든요. 약간의 좀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폐쇄성도 있고 조금 그런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동료가 거의 별로 없다는 거. 함께 쓸 수 있는 동료가 있으면 또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동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고. 네. 그런 면에서 좀. 예. 그럼 하청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교사 출신이라든가 아까 장단점. 예. 이제 교단에 있는 이제 선생님들의 동시에는 학교 생활에서 아이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대화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일단은 그 현장에 또는 시대에 맞는 그 어린이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시어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어요. 학교 생활에서 거기에서 좀 더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게 한계에 함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경계를 해야 되고 저는 늘 그걸 경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동시는 조금 이제 결이 조금 다른데 아이들의 마음을 저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동심을 가지고 시를 쓴다기보다는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마음이 뭘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원초적인 마음, 세포에 때묻지 않는 본래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인간의 본 마음은 나는 동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읽는 만화를 어른들이 잘 읽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를 하면은 그 저 뭡니까 얼마 전에 했던 오징어 게임 같은 그것도 보면은 어릴 때 이제 놀이잖아요. 그것이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인기를 얻고 또 좋은 상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마음 저는 그걸 동심이라고 읽고 싶어요.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현장에 있는 오르는 사람 아이들의 어떤 동심도 물론 참고하고 또 그걸 녹여내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형질적인 거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서 작품을 쓰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나 아동문학가 전에 한 사람의 인간 이 먼저라는 거죠. 예, 그 낭독의 공동체 콘서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날씨가 저희는 되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요. 좀 추우실 텐데 이제 마무리를 좀 다 돼가니까요.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객석에 계신 분들 좀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그 오늘 콘서트 보시면서 혹시 두 작가분에게 혹은 뭐 아동문학 전반이나 동시 전반에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두 분 정도 받을 텐데요. 그 질문 주신 분께는 오늘 이 앞에 있는 책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예, 이 앞에 계신 오늘 대선배 작가님하고 우리 신인 작가 만난 이건 제가 이때까지 보지 못한 참신한 기획입니다.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그 작품을 골라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맛을 보여주는 거 이것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낭독의 이제 공동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공동체 아직 이제 이것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정말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시든 소설이든 어떤 경험과 구체적인 사물에서 작품이 나왔을 때 아주 튼튼하고 건실하고 정말 안정적이잖아. 그러면 그런 반면에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또 거부상이나 정의상학적이나 환타지적인 것은 또 그것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 하면 발전을 못해. 우리가 오늘날 비행기를 타는 것도 라이터 형제가 그거를 상상했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다니고 여행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둘이 상반되지만은 항상 둘이 또 공존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여기 내용이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아주 고맙고, 시를 이제 우리가 감상을 하고 또 모임에 가보면 이상하게 수필같이 두 장, 세 장수가 번듯이 지금 결국에는 수필인데 이게 시라고 명명을 하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의 그 물음표, 이게 정말 시가 수필이가 이런 데 대한 거.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김수월 씨가 썼는 시 같은 거는 언제 어느 장소 어디에 가서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고 정말 아름답고 그 좋았던 것처럼 이제 안정된 이런 선배님들의 그 경험과 바탕 노련한 기술 이런 데 대해서 기초를 가지고 또 신진 작가님들의 생기 발랄한 어떤 혁신적 이런 내용도 항상 병행해서 우리의 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몸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요 기획된 요 낭독의 공동체 여기 뭐 사멸학 하는데 어떻게 또 더 이렇게 내용들을 잘 관리해서 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감사했고 사회 보는 이선욱 선생님도 쭉쭉쭉 잘 맞춰가지고 잘 사회를 보셔서 또 그 점 더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해주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작품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했던 작품들인데 요즘 나오는 작품들 보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질문, 이거에 대해서는 공희덕 선생님이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코로나 이후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를 저도 이제 굉장히 낯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교실 현장의 그 풍경도 그렇고 아이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더 잘 쓰고 늘 이제 마스크를 생활하고 이러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현상. Back to school blue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도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무래도, 아이들은 지금 MZ세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과 늘 이렇게 늘 이렇게 대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그 입학했던 아이들은 제대로 된 얼굴 한번 못 보고 아마 아이들의 어떤 눈빛만 기억한 채 아마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아이들이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친구들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눈빛만 기억하는 그런 시대이고, 오히려, 줌이라든가, 가상 공간에서 아이들은 자기들의 유튜브라든가, 얼굴을 내놓고 소통을 하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것들이 가장 현실적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좀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는 아이들이 지금 두 가지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의 어떤 공간과 가상의 공간 이런 것들이 넘나드는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판타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매체들이 또 이런 경기들을 흐물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장르의 어떤 글의 소재라든가 또는 그 글씨 어떤 이야기의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거든요. 시대성을 반영하는. 실도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다양해져야 된다. 그렇죠.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더 재미를 추구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이거는 이제 뭐 또 동시 말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읽고 있는 또 동화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멀리 와 있고 또 그것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동시도 또 그렇게 또 가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추세가 또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자연스러운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전통적인 것도 또 좋아하시는 시집들은 또 많이 또 나오고 있고요. 예. 선생님 또 시집도 나오시고 있고 이렇게 좀 다양화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 한 분 더 해주실 분 계신가요? 시간이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없으시면은 아까 질문 주신 선생님께는 제가 권기덕 선생님 동시집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동 문학가들은 굉장히 동심이 깊은 사람들이잖아요. 평소엔 어떻게 노십니까? 놀 때는 어떻게 노세요? 놀 때는 뭐 어른처럼 놀죠.
아이처럼 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동심의 주머니가 따로 차고 있어요.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창작을 하고 이럴 때는, 그, 일반 어른들의 주머니는 숨기고, 그 동심의 주머니를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구슬도 끄집어내고, 네. 뭐 딱지도 끄집어내고, 이렇게 놀고, 글 쓸 때는 그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놀 때는 이제 어른들 주머니에 있는 뭐 화토도 나오고 뭐 이러지. 아니, 그 공기덕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어른처럼 노는데요. 술 먹고 노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아, 저는 예, 상상하기 아동문학가들은 예. 조금 더 동심 어리게 놀 줄 알았는데, 그렇지 또 다른 주머니가 있고. 아, 네. 아, 아닙니다. 제가, 저도 이제 우리 집 애들이 이제 어릴,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였을 때 잘 놀아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놀지 말아봤는데, 애들이. 아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린이 시절이 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놀 수 있는 어린이 시절은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른들이 노는 거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게, 야동문학인데 놀면은 끝에는 꼭 동요를 부른다는 겁니다. 아, 마지막에 동요를 부르는 거. 네, 동요를 잘 불러요. 그렇군요. 예, 저희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출연하신 소감만 간단히 들어보고요. 얘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덕 선생님, 오늘 이제 이 자리 하청 선생님과 얘기 함께 하셨는데 출연하신 소감 어떠셨는지요? 아, 먼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관객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오늘 저자로서 이렇게 동시를, 제 동시집을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출판을 했지만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됐고,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좀 토바보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좀 자세히 또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독자로서 선생님의 어떤, 또 한 사람의 또 독자로서 선생님의 동시와 동시집을 또 한번 깊이 읽을 수 있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읽고 난 뒤에 이제 또 이런 작업, 오늘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좋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공동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마 관객들이 함께 또 관객들도 제3의 또 우리 작가와 또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저는 뭐 또 제 자리에서 비공동의 공동체로서 조금은 제 갈 길을 좀 더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런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으로 가야겠다.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가을날인데 와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동심으로, 재미있는 동심으로 가득한 그런 가을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청 선생님, 오늘 해주신 소감 어떠십니까? 아, 예. 그 70, 6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이제 아동문학을 할 때에는 이원수 선생님, 그 위에 김영일 선생님, 뭐 만복월 선생님, 그 외에 20대인 저,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자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세대 간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자꾸 지나고 난 뒤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젊은이들과 젊은 시인들, 동시인들과 또 기존의 어떤 작품을 쓰는 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단절감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대구문학관에서 뭐 주체가 되든지 뭐 어떤 방법은 여러 가지를 찾겠습니다만은 이 젊은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중견 이상의 분들이 서로 소통을 해야 돼 하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글을 쓰지만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자칫 잘못하면은 어린이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작품을, 좋은 작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해야 될 아동문학인들 어떤 면에서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젊은 시인들은 젊은 시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쓰는 거예요. 이건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나이 많은 또 뭐 선배 작가하고는 이게 소통이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을 하면서 좋은 작품을 양산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어떤 아동문화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좀 사랑한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같이 해주신 이 두 분께 박수 한번 마지막 보내주시죠. 네. 네, 저희 낭독의 공동체 북콘서트는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잠깐 다음 주 소개 드리자면요. 사실 대구에서는 여성 소설가를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여성 소설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문단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장정옥 중견 작가 소설가와요. 또 젊은 작가로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나리 소설가를 한 자리에 모셔서요. 저희가 이제 여성 소설가로서 대구에서 활동한다는 것, 또 오늘날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두 분께 들어보고자 하니까요. 이 콘서트도 오늘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펼쳐지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콘서트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